네, 홍수장입니다. 앞서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동영상은 그 2009년도 12월 28일 도쿄 하네다 공항 경납고에서 그 일본인 타쿠 토다라는 분이 그동안 미국의 켄 블랙번이 갖고 있었던 27.6초 기록대를 깬 27.9초를 기록했던 세계 기록을 갱신하는 장면이에요. 불과 3초를 더 하늘에 채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2009년도 타쿠 토다가 27.9초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종이 비행기를 접어보겠습니다. A4 용지를 세로로 놓으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펼치시고요. 가운데 가상선이 마련되어 있으면 왼쪽 귀를 잡고 가운데 가상선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귀를 만들어주는 거죠.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만들어진 귀와 맞추어 가지고 접어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종이 비행기 만드는 방법과 흡사해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 있는데 위쪽 끝을 잡고 아래쪽에 맞춰 놓을 건데 맨 아래쪽에서 과연 이 끝을 몇 센치를 놓고 접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타쿠 토다 씨는 1cm라고 써놨는데 그거는 좀 믿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2cm가량을 놓고 접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되었을 거예요. 가운데 가상선이 튀어 올라와 있죠. 이걸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러한 모양이 되었나요? 자, 가운데 가상선에 맞춰서 한 번 더 귀를 접어줍니다. 왼쪽 귀를 접어서 가운데 가상선에 정확하게 맞추고 접어줘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접어서 가운데 가상선에 맞추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피십시오. 이 가상선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가상선에 맞추어서 왼쪽 이 수직면을 정확하게 가상선에 맞춥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귀 코너를 잡고 이 가상선에 맞춰서 이쪽 면을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러한 모양이 되었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종이를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서 놓으시면 종이 비행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날개는 정확하게 앞쪽과 뒤쪽의 높이가 똑같이 맞추어서 1cm도 좋고 2cm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날리시면서 한번 수정을 거듭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쪽과 뒤쪽의 비율이 똑같이 날개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 타쿠 토다의 종이 비행기가 되는데요. 타쿠 토다의 종이 비행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보조 윙이라고 하는 날개와 그 다음 뒤에 엘리베이터의 효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타쿠 토다의 비행기의 엘리베이터와 그 보조 윙의 그 효과를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자, 날개를 다시 접으시고요. 바깥으로 1cm든 2cm든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의 보조 윙의 크기를 정하십시오. 저는 1cm를 주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자, 타쿠 토다가 기록했던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27.9초짜리에 도전했던 종이 비행기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타쿠 토다 씨가 여기서 약간 숨긴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랬죠.
보통은 가위로 이 뒷부분을 오려서 엘리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타쿠오토다시는 이걸 오리지 않고요. 손으로만 약간 이렇게 힘을 주어서 엘리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렇게. 그게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타쿠오토다시의 종이 비행기 앞코가 뭉툭해요.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앞을 이렇게 접어서 그러니까 앞코를 손가락을 넣고 벌려요. 이렇게 벌리고 이 끝을 이 날개 끝에 맞춰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벌어진 종이를 뒤로 이렇게 잡아 넣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종이가 앞코가 뭉툭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2009년도에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종이 비행기의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요, 이 타쿠오토다의 비행기는 보조 윙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오리는 방법이 아니라 종이를 이렇게 약간 변형을 가하여서 엘리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효과를 주었다는 것, 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 앞코 부분을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넣어서 끝을 뭉툭하게 만들어 튀어나온 양쪽 부분을 몸체 부분에 붙임으로써 앞으로 쏠리는 무게를 뒤쪽 중심, 손에 가 있는 중심 쪽으로 많이 이동시켰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상 2009년 12월 28일 도쿄 하네다 공항 경납고에서 그동안 켄 블랙번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았던 2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깨웠던 일본인 타쿠오토다, 그가 만들었던 종이 비행기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